티벳에 티벳 치시면은 거기 로마의 휴일하고 충주 로마의 휴일 하면 티벳이 나와요. 혹시 서울 가는 길에 잠시 시간 되시면은 여기 들리다가 아니 식사권 네. 드립니다. 예예. 예. 네. 오시면은 오, 오늘 네. 오늘 아, 식사권. 자, 아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한 몇 분만 우리 한 몇 분 추천해서 네. 식사권 드리자고요. 야우. 어우 진짜 주는 거예요? 네 진짜 드려요. 아니 몇 명? 다섯 명? 아 다섯 명? 네 다섯 명. 일부 이부에서 네. 나눠서 이렇게 해드리면 네. 되겠다. 그러면 네. 일부 다섯 명, 이부 다섯 명. 다섯 명씩이나. 와. 역시 충주 오시면은 뭐 먹고 가시라고. 네 먹고 가시라고. 이름만 대고. 네네. 그렇죠. 네, 우리 골피 그때, 방송 팬이다. 예, 그, 이날 그때, 들어오셨다. 아, 이날 그때 여기 실방에서. 실방에서? 들어가지고, 네. 예, 예. 네. 또 제가 당첨됐습니다. 이러면. 예.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저 홍시 씨 노래 듣고 네, 먼저. 예. 지금 금방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잖아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는 눈이 오고 있다네요. 눈이 내리네. 아, 눈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눈이 내리네를 제가 첫 곡으로 네. 김추자 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네 한번 하면 예. 제가 토요일 날 이 노래를 불렀는데 휠이 오더라고요. 아~ 눈이 펑펑 내릴 때. 네. 지금도 밖에 눈이 펑펑 오고 제발 있습니다. 눈 좀 내려. 아, 눈 내릴 것 같습니다. 꼭. 금방 자. 내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눈이 내리네 외로워지는 내 맘 꿈에 그리도 하얀 눈을 맞추며
아, 혹시 몽마르트 언덕 아시죠? 네, 알고. 네,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에 온 기분 같습니다. 아, 밖에 그죠? 네, 분위기하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